효도르 선수 때문에 이제 삼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효도르 선수 덕분에 삼보를 시작했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스포츠 삼보는 유도랑 엄청 비슷해요. 유도에는 다리에 손만 닿아도 반칙패예요. 하체를 꺾어서도 이제 유도의 한판 승리처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제 주특기가 이제 다리를 잡아서 외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들 이제 너 이제 할 거 없어, 너 이제 끝났네. 유도는 뭐 바로 그때 끝났고요. 유도가 서서 이제 맺히는 거 위주라면 주짓수는 이제 누워서 안바나 이제 쪼르기 위주인데, 정말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띠 안에 또 체급이 있어요. 띠 안에 체급이 있고, 또 이제 앱솔루트라고 무제한급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 띠 안에 각 체급이 있고 무제한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본토는 이제 브라질이라고 보시고, 주짓수가 아직 올림픽이 없잖아요. 그 올림픽이 지금 아직 채택이 안 되는 이유가 유도랑 유사 종목 딜레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숨이 차네요. 아랍에미리트의 왕자, 세계에서 주짓수 강한 애들 다 모여, 좀 이런 취지로 돼서 아부다비 주짓수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유명한 게, 일단 주짓수 선수들이 자세가 낮아요. 시작하자마자 앉아버리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에서 많이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 주짓수 선수들이 자세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업어치기는 위험해요. 등을 뺏기면은 바로 4점이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깨로 뺏기는 맺힌 다음에 바로 누르기로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4점을 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삼보 경기를 하면서 네. 가장 많이 썼던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로 맺히기. 근데 어깨로 맺히기는 맺힌 다음에 바로 누르기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최민호 선수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누워있는 상대를 들어서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한판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드러매치기인데, 없앤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이나 일본 측에서 좀 피해를 많이 봐서, 이제 몽골이나 저희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그 잘하거든요, 다리 잡고 배치기는 거. 근데 우리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어요. 당시에 대학생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메달을 딴다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유도 한국 측은 마이너스 73kg급에서 평소에 이기기 어려웠던 선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기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때 같이 동메달을 획득한 선배가 그 이원희 선배. 예, 지도자 계획은 따로 없고요. 네, 네일요베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도 적성이 잘 맞고요. 재밌고, 은퇴 후에 전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운동하는 현역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유도 선수들한테. 어쨌든 주가 이제 운동 선수가 아니고 회사원이잖아요. 이제 SNS 요새 사람들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아, 내가 힘들 때 막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하게 돼요. 일단은 마음까지 목표를 잡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다치지 않는 선에서. 예전에는 무리 많이 했어요. 지금은 쉬엄쉬엄 다치지 않는 선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나 지금 리우 올림픽 열리는데 역대 최강의 멤버라고도 하더라고요. 세계 랭킹 1위가 4명씩이나 있고, 그래서 유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주짓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디에이블TV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